우리 공화당의 국민의 바다로 가자는 슬로건은 그 국민 안에는 자유파 국민과 중도 성향의 국민과 좌파 국민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극우 우파 정당이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은 다 압니다. 좌파들은 우리를 거구로 모르고 싶죠. 중도 좌파로 좌클릭해버린 국민의힘도 행동하지 못하고 용기 없고 비겁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거구로 그동안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왼쪽에 있었던 특히 민주당 출신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이 길을 쓰고 악을 쓰고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봅니다. 이제 그 길을 깨쳐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국민의 바다로 가는데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은 이제 거목이 아닙니다. 고목입니다. 고목. 고목을 서로 떨이려면은 고목에 뿌리 박혀있는 썩은 뿌리를 흔들면 됩니다. 결국은 양대 정당 특히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똑같습니다. 혁명의 길, 투쟁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목이 서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바다 속으로 고목이 썩은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흔들어서 넘어뜨리면 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당원은 지금 각 조직위원장들로 책임당원 명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당원은 당내 당비를 내는 분들인데 제 지역에 한 8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분은 100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의 책임당원이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위원장을 만들고 당을 세분화 조직화로 가는 이유도 이제 그 책임당원, 일반당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지금까지는 당의 틀을 만들고 당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20만 이상의 당원, 그 다음에 3만 이상의 책임당원을 만드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 지금은 훨씬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 책임당원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다. 서명대 오늘 이성호 최고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서명대가 답입니다. 지금 1인 시위한다, 차량 시위한다, 또 무슨 기자회견한다, 뭐 등등등 하면서 서명대를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명대가 최우선이다. 서명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차이가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다 만드는 겁니다. 시도당들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서명대 하면은 당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당원의 관리는 이제 시도당이 관리하는 단계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조직위원장 당협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서명대를 해서 부산은 서명대를 통해서 일반 당원 110명에 책임 당원이 91명입니다. 일주일 동안. 서명대를 하지 않은 도도 세 군데나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1인 시위하고 뭐 하고 뭐 한다 하려죠.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서명대입니다. 각 시도당에서 제가 대구에 가서도 그랬어요. 서명대를 등한시하고
바깥에 앞만 다니면 뭐 하느냐. 서명도를 통해서 당무도 배포하고 전단지도 배포하고 어? 서명도 받고 일반당은 책임당은 받는 것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대구 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명대를 하면은 당원이 모입니다. 자꾸 하지 않고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부산은 대구보다 경북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까? 책임당 오늘 한 주에 91명, 일반 책임당을 합쳐서 200명을 모으잖아요. 안 하면은 누가 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명들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번에 연휴 때 보니까 차량 시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시하면 서명대 안 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확장성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당원들을 계속 모셔야 되잖아요. 지금 부산과 같이 서명들을 일주일 내내 하면은 전국이 비율로 따지면요. 1,00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책임당원이. 책임당원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은. 그런데 무슨 이유인가 안 하잖아요. 이제는 서명대를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투쟁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부산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조직위원장이 아마 이달 말 되면은 150명 가까이 됩니다. 조직위원장 선임되면은 책임당원 명부를 다 드리는 이유가 이제 저 그분들하고 만나셔야 돼요. 한 분이 100명, 200명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보면은 그분들의 개별 사정을 알게 돼요. 저도 뭐 지금 추석 때만 해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잖아요. 근데 메시지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조직을 세분화하고 당협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는 그 당협이 우리 공화당의 기본적인 조직의 선두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책임당원 한 분 한 분. 이제 당협이 구성되면은 일반 당원까지 다 당협으로 넘깁니다. 보안에 잘 철저히 해주시고, 왜 이 기본적인 조직을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되면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세분화시키는 이유가 지금 김태수 최고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시도당에서 어떻게 만 명을 관리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서명대 현황은 보고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당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특히 서울, 중앙당에 있는 서울이 솔선수범해서 서명대 활동에 돌입을 해야 된다. 지금 서명대 활동 부진한 지역은 더 열심히 서명대 활동, 부산을 본받아서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의 정지라는 대구 경북이 서명대에 대단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오늘 신문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자 숫자가 나오는데 역대 최저입니다.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출산 비용뿐만 아니라 주거비용, 양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경제 실패, 폭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저출산의 상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또 늘어납니다.
나라가 이제 그래 되면 망하게 가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가계부채 1000조 이거 수송하려고 1000조 넘지 않아도 했는데 지금 가계부채 1600조 됐어요. 국가부채가 지금 몇백조가 그냥 늘었습니다. 기업부채도 마지노선 1000조를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기업부채 1100조가 넘었어요. 1118조입니다. 빚더미 나라가 되는 거죠. 빚더미. 그런데 전 국민들한테 누구는 전 국민들한테 돈을 더 주자. 누구는 전 가구로 주자. 뭐 재난지원금 다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자들, 토착발갱이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불안세력으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그러한 국가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대구의 서문시장, 칠성시장이 영남권에서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요. 사람이 5분의 1도 안 옵니다. 상가가 3분의 1이 문을 닫았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 이분들 무너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분들 삶 자체가 은행에서 빚을 대출해가지고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대목이라 하는 대목이라는 거 있죠. 추석 대목. 거기에 뭐 사람 못 다니게 하면서 전부 관광지로 놀러가 버리니까 시장 상인들이 그냥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근데 이 좌파들이 그걸 모르고 한다?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다 알면서 현충원 국립묘지 문 닫듯이 상인들 아우성 다 들리면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약한 그들의 속셈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도 모으고 박근혜 정부 때 경제지표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경제지표랑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잘했는지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영향받는 2017년 9월까지요 56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상승.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그 당 사무처나 정책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하고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경제 비교 수치가 천조를 막으려고 했던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다 무너졌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문재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IMF보다 더 심한 상태로 재기불능 상태로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져도 누구 핑계? 중국 폐렴 코로나 핑계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그 연휴 기간 10월 3일 우리 그 투쟁에 각 지역의 유튜브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지역의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유튜브 선생님들도 힘이 나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활동의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3일 날 집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보완해야 될 점은 비공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